그다음 이제 자림질을 잘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. 먼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단 먼저 정확히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이것도 간단합니다. 꼭지점이랑 귀점을 잘 맞춰서 어긋나지 않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리고 손톱으로 이렇게 잘 눌러주세요. 이렇게 여기로 그냥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렇게 말고 엄지손가락 여기로 이렇게 눌러주거나 아니면 손톱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선이 정확히 나게 됩니다. 끝. 아, 그 세모는 이렇게 꼭지 잠시만요. 초점이 세모 꼭지점 정확히 맞춰서 여기만 맞추지 말고 여기까지 다 확인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 확인했으면 이렇게 다 눌러주는 것입니다. 빠르게 하지 마세요.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줘야 돼요. 꼭 여기로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톱으로 꼭 눌러줘야 됩니다. 선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 나고 정의는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오늘의 영상은 끝!